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셔클이라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주영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이동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로 설계하는 교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어떻게 지역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셔클 플랫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셔클은 지역 대중교통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수요응답 교통 시스템, 마스 앱, 관제 시스템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대중교통은 잘 아시다시피 고정된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노선을 벗어난 교통 소외 지역이 생기기 쉽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셔클은 실시간 수요를 기반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현재 셔클은 전국 22개 시군 50여 개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900만 건 이상의 탑승 데이터와 3,4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운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행을 최적화하고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도보 접근성을 높이고 등하교가 불편한 지역에는 통학 노선을 운영하는 등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설계하고 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상세한 과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지역의 교통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셔클 플랫폼 내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호출, 운행, 결제를 포함한 모든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또한 인구 통계 정보, 대중교통 노선, POI와 같은 다양한 외부 데이터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동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가 모였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리얼타임 OLAP를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지역 교통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손쉽게 여러 데이터 레이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고 필터링하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아침 시간대 청소년의 이동 패턴과 주변 교육시설, 대중교통 노선을 함께 시각화하여 해당 지역에 등하교 노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데이터 분석 경험이 없는 지자체 관계자도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 방향까지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교통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접근성인데요. 셔클 플랫폼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와 지하철 노선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지역이 기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도달 가능한 범위를 등시선 형태로 시각화하고 주요 POI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길잡기 엔진이 핵심인데요. 먼저 표준화된 대중교통 데이터 포맷과 도보 분석을 통해 환승 가능한 지점과 환승 패턴을 전처리 해놓습니다. 이 전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위치로부터 주변 수백 개의 정류장까지의 경로 탐색을 실시간으로 수행하여
수천회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접근성 지도와 교통 취약 지역 정보는 현재 대중교통 인프라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교통 분석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의존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다르게 셔클 플랫폼은 실시간 수요에 따라 경로가 생성되는 수요응답 교통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더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기술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가용한 차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합승 경로를 상상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대기시간, 우회시간, 운행거리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운행 효율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최적화합니다. 실시간 경로 최적화에 더해 셔클 플랫폼에서는 축적되는 수요 데이터와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맞게 운행 방식과 모델링을 최적화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최적화 전략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요 집중 운행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의 도심 지역 첨두 시간에는 호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요 대비 차량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차량이 모든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실시간 수요에 대응하다 보면 호출 순서에 따라 여기서 보이는 왼쪽 그림과 같은 비효율적인 운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수요 집중 운행은 쉽게 말해 수요가 몰리는 구역과 시간대에 차량들의 운행 반경을 제한하여 공급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수요 데이터를 지오해싱을 통해 공간 클러스터링하여 어떤 시간대에 어떤 구역의 수요가 집중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러스터 사이즈와 차량 수 조합에 대해 운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가장 좋은 효율의 조합을 찾아 서비스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수요 패턴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실제로 2000 시내권에 이 전략을 적용한 결과 첨두 시간대에 10% 이상의 효율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요 기반 노선 추천입니다. 모든 운행은 실시간 수요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되는 고정 이동 패턴이 있는 경우 고정 노선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셔클은 축적된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노선 경로와 운행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수요 클러스터링을 통해 주요 정류장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보 경로 조합을 찾아냅니다. 각 후보 노선 평가를 통해 최대 우회율과 최대 배차 간격과 같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최적의 노선 경로와 운행 시간대를 찾아냅니다. 셔클에서는 일부 차량은 이렇게 추천된 경로와 시간대에 고정 노선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 운행 또한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운행 모델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스케줄 최적화 전략입니다. 한정된 수의 차량으로 어떻게 운행 스케줄을 짜느냐에 따라 시간대별 대응 가능한 차량 공급량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차량 및 드라이버 수가 증가할수록 스케줄을 수동으로 최적화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지역별로 다른 휴게시간, 교대시간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셔클은 각 지역별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수요 정보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스케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를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변환하고 병렬화된 그리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실제로 파주 지역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이동 완료가 5% 증가하고 대기 시간은 14%, 운영 이동 시간은 1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운행 모델이나 최적화 전략을 도출하였으면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앞서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클은 이를 위해 정교한 운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백엔드 코드와 동일한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구현되었고, 기존 수열을 기반으로 실제 환경을 에뮬레이션하기 때문에 높은 예측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손쉽게 시뮬레이션 실험을 설정하고 돌려볼 수 있는 웹 UI를 제공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디맨드로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클릭 한 번으로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완료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리포트로 생성되어 의사결정의 자료가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정책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나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관제 시스템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과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제 상황을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가 일일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출, 운행, 결제를 포함한 수십 개의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모두 이벤트 모니터로 수집되게 되는데요. 사전에 정의된 트리거 규칙에 따라 이상 이벤트가 탐지되면 그 카테고리와 우선순위에 따라 슬랙이나 SMS 등을 통해 관련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이상 배차되지 못한 호출이 있다거나 승객이 오래 기다리고 있다거나 하는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운영자는 이 알림을 받으면 관제 시스템에서 관련 차량과 호출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모니터링 덕분에 소수의 운영 인력으로도 수십 개 지역, 수백 대의 차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데이터 기반 교통 문제 해결의 효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영암군 삼호음의 소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농어촌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곳인데요. 서클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이용자 수가 도입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긴 대기 시간, 제한된 이동 동선을 가진 기존 노선 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춘 유연한 운행 시스템을 제공한 결과로 볼수 있는데요. 도입 이후에는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한 특화 노선을 투입함으로써 피크타임 대비 평균 대기 시간을 52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최적화를 통해 지자체의 교통 보조금 예산을 31%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데이터 기반 교통 계획과 운행을 통해 이용자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SDB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차량과 모빌리티 서비스 간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 SDB 시대에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PBV, 즉 목적 특화 차량이 등장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차량을 제작하여 다가오는 4월에 서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될 예정인데요. 바로 바깥 전시 공간에서 실제 차량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SDB 차량과 모빌리티 서비스 간의 긴밀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비스는 차량에서 올라오는 충전 상태, 내비게이션, 정밀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차량 API를 통해 공조나 시트 조정과 같은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방향 데이터 흐름은 보다 통합된 사용자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셔클 플랫폼에서도 DLT 운행을 위한 기사 앱을 차량 IBI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SDB 차량과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데이터는 미래 스마트 시티 교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지자체,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같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PI 연계를 통해 자동화된 관제, 정비, 충전을 포함한 모빌리티 전 생태계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교통 시스템과 통합되어 개별 서비스나 차량을 넘어 도시 전체의 모빌리티를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 이외에도 다양한 부스에서 저희 플랫폼의 차량과 관제 시스템을 전시 중이고 채용 부스도 열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Q&A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가 가장 어려운데요. 모빌리티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도로 네트워크, 도보 네트워크, POI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데이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회사에서 사실 수집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공공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이러한 데이터 레이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행 차량의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할 때 차량과의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요? 주기적 요청 응답 형태인가요? 아니면 스트리밍 형태인가요? 네, 실시간으로 차량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현재 차량 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차량 앱과 저희 서비스 서버 간의 GRPC 스트림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은 어떤 방식을 통해 수행하나요? 네, 이건 데이터 소스마다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단 데이터를 하나하나 샘플을 비교하여서 일단 저희의 표준화된 규칙에 맞게 스키마에서 데이터 컨버트를 구현하고 그에 맞춰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정형화된 형태로 중앙 관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제외한 새로운 타겟 유저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타겟군이 있을까요? 네, 저희 셔클 플랫폼은 사실 이제 범용적인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그 노령계층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일반 사용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그리고 사용 계층에 따라서 이런 배차 정책, 운행 정책들을 차등화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주 이용객의 연령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도나 다른 농어촌 지역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그 노령 계층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 호출이나 다양한 다른 호출 수단도 제공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로의 교통 흐름과 도로의 구성을 고려한 경로 탐색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적화된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차량에서 올라오는 속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만들고 그거를 경로에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 진행해 주신 주영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